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방향성 잡기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은 또 시장에 부담을 주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대법원 판결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불안하지만 좀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중심을 좀 잡고 탄탄한 전략으로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탄탄한 전략 함께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에서 매일 장중에 약이 되는 잔소리 해주시는 분이자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열리는 시간이 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딱 6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네. 거기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당분간 이러한 모습들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신 집중하시고 전략 힘차게 세워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오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배트맨 오늘도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잔소리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도 네. 조금 속이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후 시간이었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전부 파기 환송을 했고 그 와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더 크게 인정이 됐어요. 일단 여론과 뭐 이런 얘기들 잘잘못을 떠나서 시장에는 일단은 악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악재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잘 해결이 되길 하는 바람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안 좋게 됐어요. 안 좋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전경련 쪽에서도 입장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일본 쪽하고의 무역 분쟁 뭐 이 부분들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발표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뭐 이런 사죄의 발표를 했었고요. 결국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 대기업 오너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무역 제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슈들로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정부 쪽에서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 부품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정부만 나서서 될 건가? 뭐 이 부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일본 쪽에서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 뭐 지금 요즘 이순신 장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순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탈일본 선언을 먼저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단 말이에요. 네. 어찌됐든 간에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일단 뭐 결과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엎질러진 무리니까 대응해야 될 부분들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수 그렇다고 해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크게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올라간다고 해갖고 또 그 흥분할 필요성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만큼 변동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 혹은 뭐 배당 섹터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투자할까 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야기 들으니까 좀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껴서 여러모로 새우등 터지고 있는 우리 시장 일단 악재가 하나 더 얹어진 모습이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뭐 성장주 흔들리지 않는 배당주 이런 것들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장중에 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 플러스 정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은요. 이런 이야기 장중에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또 한 시간 동안 종목 상담 여러모로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접수 또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는 것 같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오이 솔루션이요. 오이 솔루션이요. 5G 예, 대장주 예. 갖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예, 매수가랑 비중은? 전망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6만 원에 15%거든요. 6만 원에 15%. 아유, 최근에 근데 요즘 네. KFW나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참 잘 올라가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맨 좋다 그러면서도 빠지고 네. 있어요. 지금 이제 2등주로 전락했네요.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눌렸었죠.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오르다가 내렸는지 얘만 왜 잘 안 가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오이 솔루션이 처음에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네, 예, 예. 그러다가 KMW한테 대장자리를 넘겨줬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예. 오이 솔루션이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사실. 광 트랜시버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6만 원짜리 대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15%를. 예,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뉴스나 이런 부분들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예, 예. 주가가 2018년도까지만 해도 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었어요. 그죠? 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얘기가 하면서 7만 원대까지 거의 6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론 반영은 돼 있겠지만요. 지금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좀 밝은 좀 미래가 보장된다 그랬고 또 그 주위에 또 하다면 저희 같은 그 5G 그 내 그 KMW나 이런 거 보면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유난히 요거 하나만 아버님 예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예. 만약에 이것도 수긍을 못하시겠다면, 예. 자 우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예예. 2018년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예예. 근데 올해 예상의 실적은 영업이익 470억에 당기순이익 400억이에요. 예예.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15배 이상 성장을 하죠.
그죠? 1500% 성장이죠. 예. 그럼 19년도에서 2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장률은 약 30% 정도 성장하는 거죠. 예, 예. 그죠? 성장에 예. 대한 폭이 커지나요? 좁아지나요? 일단 좁아져요. 그죠? 실적은 예, 예. 늘어나는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예, 예, 예. 성장의 폭은 줄어들어요. 그죠? 예, 예. 자, 그럼 KMW 한번 볼게요. 예, 예. KMW를 보시게 되면 예. 248억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성장의 폭이 일단 더 크죠. 작년보다. 예. 오이 솔루션보다 더 크죠. 예. 그죠? 두 예. 번째는 영업이 기준으로 보대로 오이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많이 나와요. 예. 성장을 많이 하죠. 예. 그죠? 그 부분들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두 번째는 예. 오이 솔루션이 처음에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힘이 없는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예. 예를 들면 HFR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HFR 같은 경우는 못 가다가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예. 장비마다 틀립니다. HFR 예. 같은 경우는 안테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예. 5G를 개통하게 되면 인프라를 구축하잖아요. 그죠? 예. 통신망을 구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이 솔루션이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큰 틀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는 빌딩이라든가 이 안에 지하철이라든가 이 안에 중계기를 설치해야 되죠. 예.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쪽은.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중계기 쪽에 탄력이 좀 더 크겠죠. 예. 그러니까 오이 솔루션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해요. 국내 쪽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도 상용화를 하죠. 미국이나 인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사, 세계적인 장비사를 다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 박스권역으로 어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박스권역.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한 4만 9천 원, 5만 원 요 정도에서 약 한 6만 원대 중반, 한 6만 5천 원 이 자리 때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 4만 9천 원 자리 때 깨져버리게 되면 예.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예. 한 4만 원 정도 때까지 더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예. 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15%시니까 저는 예. 비중은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저라면 4만 9천 원짜리 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예.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일단 판단 아버님이 하시는 건데 예. 저라면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손절하고 손절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유연하게 여유 있게 투자 마인드로 볼래라고 하게 된다라면 4만 원대 초반 있죠? 네. 그 자리 때 오게 된다라면 약 한 15%에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추가 매수를 들어가라 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되 크게 봤을 때는 일단은 4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 박스 그거 빠지게 되면 요 갭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네. 5월달 이 갭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메울 수도 있어요. 요거 요 메우는 자리 때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밀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저점 깨졌죠. 그럼 요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 올라간 폭만큼 빠지거든요. 그럼 그 자리 때가 4만 원에서 3만 9천 원 자리 때예요. 요 자리 때까지 열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이 솔루션 두 가지 대응 방안 주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그때그때 맞게 좀 유연하게 판단해 주시고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15%고 네.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이요? 네. 아이고 매수가가 좀 그래도 높으시네요. 그래서 삼성전기 15% 비중은 크지 않으신데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만 5천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참 MLCC가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목표가 많이 상향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작년도 하반기부터 빠졌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가가 좀 상당히 높았었어요. 18만 원대 20만 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공급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공급과잉 부분들이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5% 비중이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더 가지고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와도 일단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15%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좀 시장이 뒤숭숭해가지고 좀 답답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은 좀 참고 더 버티세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타이밍을 좀 보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가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이 갈지 가격이 확 들어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훅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9만 원대 초중반, 뭐 9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대 중반 이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증가가 될 때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증가가 됐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으로 쥐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네. 한 9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맞춤형 대응 전략 딱 주셨네요. 일단 삼성전기 일단은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님께서 남겨주신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매수가 4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뭐 오늘 종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에서 매수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바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참 이게 지루한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비중 25%인데,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매수가 어느 정도 이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그래도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자, 잠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4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한 230억 정도 했으니까 뭐 하반기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약 한 2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FPCB용 소재라든가 디스플레이용 소재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길게 본다라면 저는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짧게 보셨다라면 저점 자리 때 48,500원, 46,500원이죠. 요 자리 때 깨지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46,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52,000원에서 53,000원
요 정도에는 단기적 대응으로 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여유 있게 본다, 난 내년도까지, 내년 이후까지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진단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거 보령 메디앙스요. 보령 메디앙스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외국 테마주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980원. 네, 비중은요? 40%요. 40%, 그리고 7,980원에. 아이고,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아주 높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보령 메디앙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령 메디앙스가 예전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로도 분류가 됐었어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산화제한 정책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움직였던 게 애국 테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요 최근에 매수하셨죠? 아니,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 7,500원에 사갖고 11,000원에 팔고 네, 좀 기다렸다가 요 근래에 또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오랜 시간 좀 갖고 계셨네요? 아니, 작년 네, 10월, 아니, 작년 한 10월 말 정도? 예, 네, 그때 한 7,500원에 사갖고 네네. 그때 사갖고 11,000원에 매도하셨고요? 올 4월 달에 11,000원에 네, 팔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요번에 사신 거예요? 요번에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참 이게 잘 수익을 잘 내셨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애국 테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네. 보령 메디앙스가 지금 그 유아용품 중에 일제를 좀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쪽에 있어서 제품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애국 테마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 네, 때문에 그냥 반짝 상승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아, 자, 실적을 일단 보게 되면 네, 성장을 꾸준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정체예요. 그죠? 57억부터 많이 나갔을 때 67억, 59억이에요. 그냥 전향이에요. 매출액도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재무구조나 뭐 그런 부분 딱히 나쁜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을 좀 보셨어요? 출산율이 뭐 0.1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한 명대도 안 되죠? 0.9대로 떨어졌죠? 네네네. OECD 출산율 최저죠? 예, 최저입니다. 예. 네, 그럼 보령 메디앙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적이겠죠? 예, 그죠? 만약에 뭐 작년도에 많이 빠져갖고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시고 이번에 다시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성향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네, 저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다른 섹터를. 차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를 분할로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7,0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네, 조금 더 빠질 수 있어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래도 손실이 크지 않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37님께서 남겨주신 CMC 제약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매수가 4,950원이고 비중 3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C 제약 부탁드릴게요. 네, 4,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비중이 30%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CMC 제약 같은 이게 손실이 좀 너무 큰 상태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CMC 제약이 실적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거나 한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재료나 이슈로 좀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한 3,500원 언저리 뭐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이때 비중을 좀 축소를 서서히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4,900원대에서 이 3,400원, 3,500원 요 자리대에 매도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이게 30% 가까이 손실이니까. 그러면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번 전화나 문자를 다시 한번 좀 주시면 이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보유하시되 3,400원대, 3,5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MC 제약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으면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이제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 위에다가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09님께서 남겨주신 문자고요. 아까는 오이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다산 네트웍스 매수가 7,620원이고 비중이 꽤 있으세요. 40%입니다. 다산 네트웍스도 마찬가지로 한번 급락을 한 이후에 좀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7,6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의 탐방을 몇몇 군데 다녔었어요. 그중에 다산 네트웍스도 다녀왔었는데 저는 다녀오고 난 이후에 다산 네트웍스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정을 내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다산 네트웍스를. 왜냐하면 회사가 나빠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문제는 오너가 이 오너의 이 마인드는 상당히 좀 좋은데 주주들에게 그다지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면 배당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들보다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사채 발행을 하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7,6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은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요 자리 때까지 6,000원대 초반 한 6,300원, 6,200원 요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중이 40%니까 추가 매수는 좀 일단 반대를 할게요. 추가 매수는 진행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7,300원대, 7,400원대 이상으로 한번 좀 움직이는 흔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좀 대폭 축소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웍스 일단 홀딩하시고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실까요? 동양 네트워크요. 동양 네트워크요.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했던 종목이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네. 그 매수를 네. 지금 물타기 들어가지고 1,800원 정도 잡혀 있고요. 물타기 하셔서 1,800원. 비중이 예, 좀 예. 있으시겠어요? 예. 비중. 비중이 비중은요, 좀 있으시. 네. 비중이라는 말이 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 원금에 대해서 네. 아니면 빠진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총 투자 금액 뭐 얼마 정도를 동양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를 아. 여쭤보시는 건데 요거 그럼 바로 지금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물타기 하셨다고 예, 예, 하니까 예. 조금 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바로 동양 네트워크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800원에 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 자, 비중이라는 게요, 아버님. 예. 아버님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예. 1억. 예. 근데 예. 동양 네트워크에 5천만 원을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럼 50% 비중이 되는 거예요. 절반만큼 샀으니까. 아. 그죠? 예. 그럼 예, 비중이 예. 어느 정도 되세요? 한 20%요. 한 20% 정도? 예. 이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저 모르고요. 들어갔다가 네. 자꾸 빠지길래 계속 물타기 들어가가지고 한 6천 한 몇백 주 가지 있어요. 가지 있는데 네네. 이거 더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손해 보고 그냥 나와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아버님, 이 회사가 예.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있으세요? 저 초보래요. 네? 아무 잘 초보입니다. 아, 자, 예. 아버님 이게 예. 기업에 있어서 볼 게 없어요, 아버님. 예.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적자예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코스닥 종목이었으면 이거 상장 폐지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거래소 종목이니까 예. 그나마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버님. 예.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예.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반등이 나온다 하면 예. 17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동양 네트워크스 상담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마시고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99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죠. SFA입니다. 매수가 43,000원이고 비중이 꽤 크세요. 50%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뉴스 때문에 크게 또 출렁였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요. 예. 아, 참 오늘 놀라셔가지고 바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바로 또 해결책 마련해 주시죠. 일단 뭐 4만 3천 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으면 올해 뭐 7월 달이나 이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거 제가 판단했을 때 50% 한 번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50% 비중이니까 이게 비중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전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SFA 자체가 지금 이게 사업군이 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쭉 위로 보시게 되면 자동화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반도체 패키징 사업도 하고 있고요.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있고 기계 제조업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좀 있을 거예요. SFA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종목들 빠지고 삼성그룹주 빠지고 비메모리 쪽 빠지고 다 빠졌을 거예요. 오너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미 LOI 체결하고 장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저 위에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투자는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저는 가져가도 괜찮은 주식이니까 홀딩하시고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상담 매일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채택 안 되신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담 검색창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면은요 바로 채팅방이 딱 뜰 겁니다. 오픈 채팅방 바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요 장 중에 더 많은 이야기들, 시황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지금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잠시 후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부쩍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이 강의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강의인지 바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하려니까 참 좀 이상한데요, 느낌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자분들이 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부분들도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직장인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나서 막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급하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로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세부적으로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제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 선정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하기가 징그럽게 어렵죠. 쉽지도 않고 짜증나고. 자, 우선 하는 방법을 먼저 좀 볼게요. 성장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아니에요. 올해 실적이 100억이 나왔으면 내년도 실적이 150억이 나와주면 돼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매출과 이익과 같이 함께 늘어나면 그 기업은 성장을 하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보인다라면 그 종목은 성장주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할까?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HTS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만약에 이 종목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고서 차트를 딱 보겠죠? 차트를 딱 봤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조금 전에 종목 상담할 때 뭐 오이솔루션이나 KMW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있단 말이에요. 5G 성장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도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아는데 일단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고른 종목을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종목의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거래소 지수가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들, 반등이 나온다라면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이 다 역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쉽지가 않다. 즉,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예요, 지수.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가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정배열이고 여기가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다시 정배열로 돌아갈 시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정배열이 되고 난 이후에 꺾이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 넘게 걸리죠.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을 하되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말만 쉽죠. 제가 어떻게 고르는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마디로 따져본다든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을 본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BH라는 기업이 있어요. BH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게 빨갛게 2016년도에 적자가 났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제 이건 최근 겁니다. 근데 2016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그죠? 흑자가 나오다가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2016년도에. 그럼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차트는 2016년도 때의 차트예요.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차트거든요. 근데 계속 밀려 있다가 하반기 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미 시장에서는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주가는 선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16년도에는 계속 실적 발표하면 적자예요. 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승을 해나갑니다. 왜? 17년도에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1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까지 1,500%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상승을 했죠? 고점을 만든 것도 2017년도와 18년도 상반기 때에 쌍봉을 만들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HTS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주식으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BH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의 차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선반영이 좀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쌍봉의 모습들을 만들고 61선 쌍봉 만들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 추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안 빠지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쌍봉을 만들고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BH의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꼭지를 보이고 2019년도엔 역성장이 들어가죠. 그죠? 2019년도 올해에 2018년도에 910억으로 최대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보일 것 같으니까 상반기에 고점을 만들고 아 내년도에는 꺾인다. 역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밀려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대 초입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겠죠. 또 다른 거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럼 연간 기준을 한번 봅시다.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역성장을 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170억 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올해 역성장을 하고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하반 경직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BH가 애플 쪽에도 공급을 하죠. FP12를 삼성 쪽에도 공급하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폴더블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9월 달에 폴더블 나오죠. 근데 폴더블 같은 경우 이번에 예전에는 100만 대 예상했었잖아요. 이거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폴더블 극소량만 아마 출시할 겁니다. 근데 왜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다음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버전이 있는 얘기는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폴더블 하게 되면 일반, 제가 지금 폴더블 안 나와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접히니까 두 개 들어가겠죠. 그죠? 보통 하나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들어가겠죠. 폴더블의 활용도는 점차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됐을 때 요 자리 때 하반 경직을 보이고 난 이후에 차트적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정배열 초입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의 실적을 보고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측면에 확신이 든다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해서 시세의 흐름들을 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실적은 좋은데 이미 반영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오이솔루션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성장을 여기서 더 안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장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참 아까운데 2020년도 때의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 아무튼 하반 경직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니에 다시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인데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주가 한번 볼게요. 자, 2016년도에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부터 겁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9,000원대 있던 주가가, 9,000원대 밑에 있는 주가가 거의 1000%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선반영되겠죠. 내년도에 적자, 실적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뭐 업황이 둔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적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2017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즉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업황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뭐 해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박진영 앵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 방송이죠. 서울경제TV. 거기에서 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한번 보세요. 자, 파트론의 일봉 차트예요. 파트론의 일봉 차트. 이 부분들을 왜 여기서 이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파트론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차이가, 이게 지금 다른 부분들이 없는데 차트로 좀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트론을 좀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주가가 요 시기였었어요. 이렇게 요 시기에 있었어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기업 실적을 딱 봤어요. 기업 분석을 봤는데 올해 1,000억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탐방을 갔다 왔죠. 탐방을 갔다 온 이후에 아, 이 종목 된다 라고 해서 방송에다가 소개를 시켜줬던 기업이에요. 결국 파트론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런 데서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해놓고 추세를 태워서 꺾이는 시점에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고 차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장에 나오고 하기는 카메라 모듈 쪽에 3분기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 더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게 평가, 싸게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반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준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진짜 아까 한 달치 교육 분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한 달치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좀 더 빨리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기준, 종목에 대한 선정의 기준을 좀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르는 방법부터 종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까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강의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정재훈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